아,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이 오는 업무도 있고, 아이돌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거. 자금 영업으로 팬의 수를 늘립시다. 오케이. 자금 영업은 팬을 늘리고 TV에 나가는 거겠지? 첫 영업. 네, 리드도 바꿀게요. 자, 영업을 하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하루까 첫 인터뷰야. 잘할 수 있지? 첫 게임으로 했구나. 쫄면 안 돼. 기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척 힘들 거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좋았어. 기자님이 오셨죠? 자. 잡지사에서 취재하러 와줬어. 왔어. 월간 아이돌. 네. 잘했어. 잘하고 있어, 하루까. 그래, 그 에피소드. 언제나 빵 터지는 에피소드지. 그렇지, 좋아. 하루까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나는 페이지 수를 협상해보도록 하자. 자, 이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숫자가 하루카의 인터뷰가 나갈 페이지 수예요. 만약에 6이 나오면 6페이지를 통째로 주거든요? 네. 자, 갑시다! 자, 기자님 굴려주십시오!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오, 5페이지! 5페이지 괜찮은데? 아니, 5페이지면 괜찮은 건데? 교섭하지 말지. 5페이지면 괜찮네요. 교섭하지 맙시다. 계속하지 맙시다. 6페이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하지 말죠. 계속하지 않습니다. 자, 5페이지 좋아요. 네. 주사위라니. 주사위. 후후, 이 정도라니요. 5페이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5페이지나 나간다. 대박이다, 지금. 페이지 수를 조금밖에 받지 못했어. 다음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야, 5페이지면 진짜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인터뷰를 5페이지나 나가는데 지금 거의 진짜 사회적인 명사급인데. 아, 두 번 던져서 합이 12가 만점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런가? 자, 팬들도 올랐고요. 네. 좋아, 제 성과를 드디어 확인하실 건가 봐, 사장님께서. 어, 2등급? 레벨업 한 건가? 어, 레벨업 했어요. 아, 페이지 수가 아니구나. 여섯 단락인 건가? 어, 뭐든지 한 곡 골라달래요. 이번에 어떤 곡으로 가볼까? 어, 더워. 네. 어, 새로운 노래다. 좋아, 좋은 노래지만 이거 필이 안 와요. 이것도 좋아요. 좋지만 약간 팬송용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 노래는 약간 이제 팬서비스용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괜찮다. 나쁘지 않아. 이거 일단 체크해 놓읍시다. 고마웨이 이거야 이걸로 갑시다. 이거야 이거 고마웨이.
이것도 괜찮은데 타이틀은 아니야. 이것도 괜찮지만 타이틀곡은 아니야. 아, 이거 체인지 아는 노래고. 좋아 좋아 좋아. 그리워서 I love you 몇 번이고 외쳤던 말을 유성처럼 쏟아부을 테니까 안타까운 감정이 맴도는 최고의 그루비한 하드튠. 이겁니다. 이 노래야. 의미가 좋아. 그리고 타이틀 앨범 사진 좀 보십시오. 이 찬 공에 구름이 쫙 있는, 어? 이 하얀 구름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이 느낌. 이거야. 이것이 바로 상승기류. 이거 이게 타이틀. 아 이것도 귀엽다. 어 다 좋은데 괜찮은데. 네. 이거 갑시다. Forge the borderline. 이거 가자. 고마웨이도 좋지만 이걸 먼저 하겠어. 이게 타이틀곡이야.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약곡으로 반드시 아이돌들을 빛나게 해볼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 아이들을 반드시 세계 최고로 만들겠어. 잘 끝냈습니다. 라이브도 그렇지만 아 아이돌 랭크가 올라가면 영업이나 레슨을 고를 수 있구나. 오케이. 자 랭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겠죠. 아 드디어 하루가 끝났어. 어 메시지 꽃돌이 강이 또 필요한 얘기들 한 번 더 했고요. 레슨도 메이크업 레슨이 있고 표현용 레슨 버스트 레슨이 있네. 아 신기하다. 메이크업 레슨도 있구나. 아 메이크업 트렌드를 배우고 라이브에서 어필 표현을 연습하고 노래 연습은 안 해? 버스트 익스트림 버스트를 연습하고. 아, 노래 연습이 없네. 노래 연습을 안 시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나의 프로듀싱 방향과 좀 다른데. 신상품이 들어왔네. 꽃돌이 양 어 열심히 가창력을 연습하고 있구나. 잘 안되나 본데? 힘내 하루까. 재능충이라서 괜찮아요. 아 재능이 많아서 괜찮다고? 어. 리더는 치아야로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아야로 한번 리더 한번 해줘야지. 어? 네. 자 어디 봅시다. 재봉소에 한번 들려서 의상이 좀 있는지 볼까요? 수선 이걸 수선할 수 있나? 수선하면 뭐 되는 건가? 오 드디어 이 복장을 입을 수 있게 됐구만. 좋다. 재봉. 아 나 이거 브론즈 재봉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하나. 아 다섯 장을 모아야 되는구나. 다섯 장을 쇼핑. 숨이 차는 것을 약간 방지하는 서포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정확하게 누르니까 괜찮아요. 피드롭 어떻게 받아요? 일단 나중에 받읍시다. 자, 다음에 세팅. 유닛 선택. 리더. 아 리더는 못 바꾸네. 여기서 바꿀 수 있다. 자 리더를
우리 치아야가 리더로. 좋았어요. 치아야가 리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야 리더로 한번 가보죠. 이번엔 편지에 모은 것 같다고요? 네. 악곡 선택. 새로운 노래. 좋다. 우리 복분자 걸사 아주 좋아. 코디네이트. 복장도 바꿔줘야죠.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와, 이거 좋다. 아, 이 복장이지. 이거네, 이거. 야, 딱이다. 대박이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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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훨씬 진짜 아이돌다워졌어. 네. 별로 오글거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오글거려요, 근데? 난 별로 안 오는 걸.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 아, 네. 자금 영업 레슨. 메이크업 레슨 한번 받아볼까? 메이크업 레슨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다들 메이크업 레슨을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 기대되는구만. 나도 지금 정샘물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레슨을 가르쳐줄지 저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업 스킬을 올리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 레슨에서 지시에 답해 나가는 거구나. 화장품 패널이 케이스 상태로 배치되므로 화장품의 종류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경과되면 뒤집어지고 하나를 지정하면 커서를 이동시켜서. 아, 그러니까 맞추는 기억력 테스트야. 꽃돌이양이 다 알고 있네. 그래, 치아야. 자, 프로세스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갈까요? 그렇다면 뭐야? 아, 이거를 전부 골라주세요. 아, 됐어. 두 개. 기억력 테스트야. 자, 됐어. 이걸 전부 골라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좋아요. 아, 이 기억력 테스트 자신 있죠?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걸 전부 골라주세요. 이거, 이거. 됐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자신 있습니다. 저는 면을 외워버리거든요.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다음. 이걸 전부 골라주세요. 이거, 이거. 오케이. 다음. 이걸 전부 골라주세요. 이거, 이거. 아, 잘하죠? 외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굿. 네. 와, 아, 기억력 좋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야, 못 봤어! 못 봤어! 됐다. 오! 찍었는데! 아, 찍었는데. 와! 퍼펙트! 야, 대박이다. 어, 잘했죠? 네. 오, 뭔가 지금 메이크업이 된 것 같다, 진짜. 오. 저 능력치 올랐고요. 네. 별로 덕후 게임 같지 않은데 왜 자꾸 이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저 이해가 안 가네요. 되게 일반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나 소녀시대 팬클럽인데 지금 일반인들도 얼마나 이런 프로듀서 101도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네. 프로듀서 101. 좋아, 카드 게임도 잘했고. 좋아, 오늘은 이 정도야. 라이브도 한번 가겠구만. 네. 뭐 오글거리는 게 전혀 안 나오는데 오글거린다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오글거려. 네. 와우, 야. 야, 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도 하는 아이돌.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진짜 초심 잃지 말자, 우리. 같이 합숙생활 하는 게 모두에게 있어서 좋은 자극이 되고 있어. 청소도 직접 하고 있고. 자, 라이브 한번 가죠. 이건 뭐야? 이건 뭐지? DL은 뭐예요? DL은? 대결인가?
아, 뭔가 도전 과제 같은 건가 보다. 가죠. 자, 출발합시다. 메일이 뭐가 왔는데?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 와 있죠? 쓸데없는 이야기도 와 있고요. 출발합시다. 가자. 다녀올게. 치아야, 하루카, 미키, 준비됐니? 우리 빨파노 복분자 트리오, 너희들의 기운을 보여줘. 와, 좋다. 와, 지금 뭔가 진짜 아이돌 사와줬어. 뭐지, 꽃돌이야? 뭘 전달해 주려고 왔대요. 프레젠트 드로? 피드로? 뭐야 이게? 아, 라이브 전에 먹어두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안 일어날 수 있대. 뭐야 이게? 신기한 힘으로 팬에게서 선물이? 아, 행운이 돌아오는 피드로. 아, 피드롭을 구입할 수 있구나. 아, 배포 기간 중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구나. 아, 배포 기간에만 먹을 수 있대. 지금은 아닌가 봐요. 갑시다. 출발하자. 신곡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일단 복장 너무 좋습니다. 어우, 어려워, 어려워. 오, 노래 잘한다. 어, 좋다 진짜. 춤 좋고. 어필 좋고요. 마시아, 춤춰라. 하! 오케이! 오! 잘했어! 풋풋자 골드! 야, 떨자고 잘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노래 너무 좋지 않았어요? 노래 괜찮죠? 야, 5200점. 자, 앙코르야! 치아야! 준비돼 있니? 잘했어. 빈틈이 없어서 믿음직한 걸. 그러면 잘 마무리하고 하죠. 갑니다. 어, 야, 이거 진짜 좋다. 약간 미니 앨범 느낌이었지. 약간 타이틀곡 정도는 아니네. 앵콜 한번 갑시다. 네. 춤은 되게 좋은데?
자, 버스트 준비합니다. 아, 춤 좋다. 괜찮아요. 그냥 어, 괜찮네. 야, 이거 우리나라 걸그룹 나오면 대박이겠는데. 우리나라 걸그룹은 진짜, 왜냐면은 우리나라 걸그룹은 춤도 더 뭐라고 좀 이렇게 더 멋있잖아요. 대박이겠는데. 와, 대도님이 무대 서셔야 될 듯. 아 피디님, 피디님 오셨습니까? 765의 매니저 대도사님이 오시다. 저희는 언제든 무한도전이 부르면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EXP 드링크 S를 획득했습니다. 아, 좋아. 아, PD님한테 EXP 드링크를 먹었고요. 아, 썰전이라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썰전이라도, 네, 썰전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지금 썰전에 우리 아이돌들은 지금 썰전에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썰전 시청률도 많은데 거기 한번 나가면 대박인데. 와, 팬도 많이 늘었고요. 대박이다. 아, 무한도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좋았어. 리더를 한번 또 바꿀 때가 됐구만. 이번엔 미키로. 미키로 갑시다. 아, 청탕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노래 괜찮았죠? 고마웨이를 꼭 부르고 싶어요. 고마웨이 내가 또 좋아하는 노래니까. 내가 다른 게임할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여기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 원래 이 아이돌 마스터에 나오는 노래였나요? 나 원래 이 노래 다른 게임 할 때 거기서 나왔어서 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노래 난이도를 좀 더 올려보라고요? 네. 리더가 되면은 레벨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 어, 안녕, 넌 누구니? 아, 문자 사야 재밌다고? 아, 문자도 살 수 있어요? 뭘 파는 게 많아, 이건. 오리지널만 딱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깊게 파는 것까지는 못하고. 어, 가미 언더그라운드 이거 뭐지? 오, 아이돌! 드디어 새로운! 아, 노래를 근데 신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곡이. 아, 신곡을 좀 어떻게 살 수 없어요? 네, 미키 리더로 해줄게요. 미키 리더로. 미키 리더로 한번 가자. 호시 미키. 아, 리더 한번 되면 레벨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 미키 리더. 굿. 살 수 있는데 한 곡에 2만 원이에요. 진짜 대박 비싸다. 야, 겁나 비싸네. 자,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저,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 원래 있던 곡 중에서 살 수는 없어요? 곡을? 아니, 원래 있던 곡 중에서 곡을 좀 바꾸고 싶은데 아직 안 되나? 일단 영업 한번 가자. 합숙소에서 생활을 질문받는 듯하네요. 아, 더 리얼 소녀시대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대박인데 이런 거. 팬들에게 CD를 직접 판매하는 일입니다. 팬의 성원이 기대됩니다. 그래, 가자. 야, 우리 돈을 좀 벌 겸. 자, 우리 팬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CD를 직접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자. 아, 생일이야, 와. 우리 멤버들끼리 또 이거 우정 넘치는 거 보세요. 이 우정 넘치는 거. 이거야. 아이돌 그룹은 이게 첫째예요, 우정. 이효리의 생일이구만. 역시 고려스 파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마음을 잡는 생일.